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데디오입니다. 네, 뭐 요즘 개인 방송이다, 뭐 아니면 SNS다, 아니면 여러 가지 작업들로 이렇게 개인적인 창작 시간들에 많이 투자들을 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이 제품에 익숙해지기만 한다면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한번 소개시켜 드려볼까 합니다. 네, 여기 있는 바로 예, 이 제품이고요. 네, 투어박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컨트롤러입니다. 이 제품은 투어박스 본사에서 저에게 한번 사용해 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하루 이틀 사용해 본 게 아니라 미리 충분히 사용해 본 뒤에 지금 이 리뷰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컨트롤러들은 익숙해지지 않으면 불용품이 될 소지가 되게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라이트룸 컨트롤용으로 이렇게 이 베링거 엑스터치 미니를 구입해서 사용했었는데요. 보시다시피 조작 버튼들이 너무 많고 또 원래 음악용 미디 컨트롤러이다 보니까 설정 세팅들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결국 저 깊은 곳에 처박아 두게 되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오랜만에 꺼냈는데 먼지가 뽀얗게 네,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이 투어박스는 정말 이렇게 컴팩트하고 또 심플하고 버튼들의 설정 또한 전용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뭐 라이트룸은 물론 포토샵 그리고 파이널 컷 프로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손쉽게 설정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뭐 특히 지금 제조사에서 설명하듯이 투어박스 콘솔 2.0 버전 소프트웨어가 공개됨으로 해서 라이트룸에 대한 더 많은 최적화가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제가 직접 이 투어박스를 이용해서 오랜만에 라이트룸에서 사진을 한번 리터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만요. 네, 제가 예전에 촬영해 놓은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고요. 요걸 가지고 한번 투어박스만 이용해서 웬만하면 키보드를 사용할 생각입니다. 심지어 저는 마우스도 없이 트랙패드로 이번에 할 생각입니다. 제가 태블릿도 쓰고 하는데 실은 여기 옆에 태블릿도 가지고 왔는데 최대한 간편하게 리터칭하는 법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런 태블릿 같은 것도 사용 안 하고 투어박스 그리고 여기 있는 트랙패드, 제 맥북 프로에 있는 트랙패드만 이용해서 제가 리터칭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지금 투어박스에는 기본적으로 아까도 설명에 말씀드렸듯이 소프트웨어 2.0 버전이 탑재되면서 라이트룸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세팅은 다 여기 되어 있어요. 저는 그 설정 그대로 해서 한번 해볼 생각이고요. 향후에는 제가 원하는 설정으로 좀 바꿔서 제대로 한번 이제 제가 이 제품 계속 쓸 거기 때문에 제대로 세팅을 해가지고 한번 해볼 예정이고 오늘은 그냥 이대로 세팅되어 있는 대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뭐 말이 좀 돌아갔는데 우선 저는 제일 먼저 좀 색온도부터 맞추는데요. 이 사진은 제가 골든아워 때 촬영한 사진이라 골든아워라는 게 약간 해질 때거든요. 해가 넘어갈 때이기 때문에 약간 오렌지빛들이 좀 많이 핍니다. 이 색온도는 여기 탑 여기 탑 버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눌리면 여기 색온도라고 뜨죠. 이걸 눌리고 노브를 돌리면 이렇게 설정값들이 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화면도 보시면 이렇게 컬러가 변하죠.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 더 노랗게, 왼쪽으로 가면 차갑게 화이트 밸런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조금 노랗게 아까도 말씀드린 골든아워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골든아워 느낌이 나게 노랗게 갈 거고요. 그냥 노출 대비값도 나중에 조정하고 저는 우선 여기 밑에 있는 밝은 영역, 어두운 영역, 흰색 영역, 검정 계열 이쪽 먼저 조정을 합니다. 이 히스토그램을 보면서 결정을 하고요. 이제 이것도 다 키가 입력이 되어 있어요. 이 방향 버튼들이 지금 보시면 여기 화면에 나오겠지만 흰색, 밝은, 검정, 이렇게 어두운 영역 이렇게 이미 다 입력이 되어 있어서 되게 편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 흰색, 이거 아무거나 버튼 눌리시고 그럼 흰색 계열 되어 있으니까 아마 이게 움직일 거예요. 이렇게 네, 움직이는 거 보시죠? 여기도 변화, 값이 변합니다. 이걸로 그냥 보고 네. 이렇게 보면서 네, 순서대로 눌리면서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돼요. 너무 편리한 것 같아요, 정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세밀하게 이렇게 노브를 이용해서 조정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장점이 아닌가, 이런 컨트롤러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익숙해져야 편하신 겁니다. 계속 이런 컨트롤러 제품들만 사용하시면 정말 빠르게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 투어박스 이 버튼들의 설정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설정 안 되어 있는 것들은 이렇게 클릭하시고 지금 텍스처는 됐고 이제 부분 대비를 좀 올려줄 건데요.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고 여기 있는 또 휠이 있습니다. 이 휠을 돌리면 이렇게 조정이 됩니다. 설정이 안 되어 있는 것들. 그래서 부분 대비 값을 조금 올려서 사진이 조금 더 선명해 보이게
할 거고요. 생동감도 조금 온도 올려주겠습니다. 컬러가 확 바뀌는 게 보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 생동감이 죽죠. 말 그대로 이렇게 올리면 되게 생동감 있게. 저는 좀 더 이걸 좀 색감이 있게 좀 표가 나게 할 거기 때문에 생동감 값을 좀 많이 올려주겠습니다. 채도도 살짝 이렇게 올려주고요. 그러면 이쪽 히스토그램이 또 헝클어지는데요. 다시 한번 밝은 영역, 뭐 이렇게 아까 말했던 이 각각 세부적인 이런 부분들 다시 노출 값을 잡아줍니다. 아, 너무 편하지 않나요? 벌써 이 정도만 해도 전이랑, 예, 제가 촬영한 원본이고요. 지금 세팅한 겁니다. 벌써 이렇게만 해도 사진 느낌이 좀 바뀌었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제가 이 사진을 어떻게 의도하고 찍었냐면 이쪽이 있는 산은 실제로 보이는 거고 요 유리에 비쳐서 이게 하나의 능선이 이렇게 연결된 것처럼 보여주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주목이 되면 좋지만 저는 여기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좀 느낌이 들었어 가지고 여기만 부분적으로 리터칭을 좀 해주겠습니다.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쪽 부분만 좀, 예, 설정을 해줄 겁니다. 브러쉬 같은 경우도 크기 조정을 여기다가 바로 될 수 있게끔 입력을 하면 되는데 지금 일단 제가 세팅을 안 해놨고 기존 세팅으로 지금 했기 때문에 일단 브러쉬 가서 휠을 돌리게 되면 이렇게 브러쉬 크기들을, 예, 다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릭하시고 자기한테 맞는 사이즈 하시면 되고요. 부분 대비값을 좀 더 많이 올려주고요. 여기서 이제 브러쉬로 칠을 하게 되면 색깔이 변하는 거 보이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잘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쪽보다 여기가 더 강렬한 느낌으로 제가 지금 리터칭을 하는 겁니다. 이 비친 부분이 더 강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이렇게 되게 이쪽 부분이 되게 선명하게 나오게 해줍니다. 그러면 벌써 또 전에 거랑 비교해 보시면 완전히 컬러가 변한 걸 아실 거고요. 주변을 조금 죽여줄까 해요. 그거는 글라디언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여기서 이제 노출을 조금 죽여준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노브를 움직여 주시면 어두워지는 게 보이시죠? 아래쪽 이렇게 해서 아래쪽을 좀 어둡게 살짝 펼쳐줍니다. 아, 이게 너무 편리해요. 지금 이거 지금 저도 조금 숙달이 완전히 된 건 아닌데 그래도 이 정도로 편리하게 버튼들이 몇 개 없기 때문에 외우기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 위쪽도 조금은 노출값을 이렇게 조정을 해주면 이 위에가 조금 어두워진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노출값 보시면 네, 조금 어두워졌죠. 네. 이렇게 하면서 사진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로데스크한 느낌. 이렇게 비교 전 보정 전 보정 후 네 대략 여기까지 이렇게 지금 우선 예 진행을 하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또 아까 처음에 했듯이 이렇게 히스토그램을 보면 좀 히스토그램이 또 정렬이 좀 잘 안 된 게 있는데 또 이제 이거는 기본적으로 원래대로 돌아가서 한번 노출 쪽을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두운 면이 많으니까 조금 더 밝게 됐고요. 이번에는 대비도 조금 올려줄게요. 이렇게 대비를 전체적으로 좀 살려주고 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전이고요 후고요. 네 전 후 전 후 네 제가 뭐 되게 오랫동안 더 원래는 디테일하게 리터칭을 해야 되지만 오늘은 한 여기 정도까지만 리터칭 이 투어박스를 이용해서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아, 네, 이렇게 그 투어박스, 예, 투어박스 컨트롤을 이용해 가지고 제가 라이트룸에서 리터칭을 한번 완료해 봤습니다. 이 제가 몇 번이나 진행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투어박스와 같은 컨트롤러로 생산성을 올리시려면 충분히 제품에 익숙해지셔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투어박스를 요즘 좀 많이 가지고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집에서도 웬만하면 이 투어박스를 많이 이용해서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향후 버전에서는
블루투스를 좀 지원해서 이런 선들이 없이 무선으로 연결되면 어떨까 그런 바람이 좀 있네요. 조금 단점이라는 부분은 이 휠이나 이 노브 같은 조작들이 조금은 헐거운 듯한 느낌이 좀 있어서 좀 아쉬웠고요. 전체적으로 빌드 퀄리티는 나쁘지는 않은데 지금 이 무광 재질로 되어 있는 매트한 느낌들이 좀 사용을 하다 보면 약간 번들거림이 묻어나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기존에 이런 비슷한 제품들로 루프덱이나 팔레트 기어라는 제품이 있기는 하나 뭐 사이즈 면이나 가격적인 면에서도 이 투어박스가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는 제가 이 투어박스를 이용해서 또 파이널 컷 프로를 한번 이용하는 모습도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항상 즐거운 창작 라이프를 즐기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대리오였습니다. 네, 안녕.